전문가의 시선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. 웰리치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하채기 대표입니다. 네, 대표님.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 좀 특징적으로 보고 계세요? 일단은 뭐 조선주들을 조금 더 특징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. 어제도 뭐 한 줄 보내드렸을 때 뭐 조선주에 좀 관심을 좀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선박들의 이제 교체 시기가 좀 도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교체 시기에 맞춰가지고 또 친환경적인 IMO죠. 규제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클적으로도 뭐 우리가 또 수주가 계속해서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좀 장기화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좀 낮추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LNG선 쪽에서의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실적으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LNG선과 뭐 컨테이너선 쪽에 수주가 대폭에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에서도 올해 연간 수주 목표액인 373억 달러에 뭐 40.9%를 좀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내 대표적인 조선 업종들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, 삼성중공업, 그리고 뭐 대우조선해양, 한국조선해양들 좀 실적들을 좀 보시면요 올해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의 흑자로 돌아서는 그 기업들도 있지만은 올해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이고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에 계속해서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증가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또 실적까지도 예상적인 부분에서 성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번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빅사이클이 나옵니다. 그래서 한번 상승세가 나오면 한 5년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기점으로 해서 25년까지는 장기적인 상승 빅사이클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또 어떤 종목을 또 지금 픽하실까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. 사실 하채기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종목들은 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좀 챙겨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그리고 장기로 보고 계신지 단기로 보고 계신지 아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세코닉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초정밀 카메라 렌즈 전문 업체가 되겠는데 뭐 스마트폰용 카메라 렌즈, 그다음에 차량용 카메라 렌즈, 그다음에 광학 부품 및 LED 확산 렌즈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. 핸들 조작에 따른 뭐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외곽부 하사용 차량용 카메라 등 스마트카 기술을 좀 보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공급이 조금 이루어져야지만이 좀 자동차 쪽에서 생산이 잘 나오면은. 수요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조금씩 실적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외곽급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그리고 조향 연동 카메라 그다음에 차선 인식이죠 그다음에 차선 유지 지원 뭐 전방 추돌 경고 뭐 인터넷 카메라라든가 하이빔 어시스트 그다음에 운전자 졸음 인식 뭐 사이드 미러 리스트 그다음에 헤드 업 디스플레이 등 이 기술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하고도 우리가 연결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뭐 자율주행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확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포화 상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. 뭐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농기계 쪽으로도 연계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선박 쪽으로도 맞춰가지고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선박 쪽에서도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도입을 해서 지금 선박을 좀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기에서 또 이제 도심 항공이죠. UAM이죠. 이쪽으로도 또 어떻게요?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이거 시스템들을 만들면은 이 제품들 사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어야겠죠. 안정적인 거래처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모비스라든가 르노삼성, 미국 제텍스 등에서 주요 고객사로서 거래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는 뭐 VR, AI 관련해가지고 뭐 메타버스 연결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해서 시장이 각박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전자 기업 VR에 렌즈를 좀 공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현실이나 그다음에 증강현실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최근에 이제 투자 주의 향기 종목에서도 좀 해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악재들도 좀 털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뭐 주가를 좀 보면은 1,600원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. 매수가는 1,55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1,600원 그리고 선절은 9,85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에커님께서 이게 단기적으로냐 장기적이냐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꼭 찍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장기, 단기 두 개 다 가능합니다.
왜냐하면 지금 1월 17일에 13,150원을 찍고 내려와 있고 그리고 오늘 기점으로 인해서 60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고 또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는 저기 방향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들어와 있는 그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상관없이 다 가져가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